안녕하세요. 저는 험버컬리지의 인터내셔널 부서 소속인 한국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김고은 리사라고 합니다. 숙소 타입은 기숙사도 있으시고 홈스테이도 있고 룸피어도 있으시죠. 근데 조금씩 일장일단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저희 험버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연지를 하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8개월, 그러니까 9학기에 한 9,000불에서 11,000불 사이세요. 그게 이제 식사를 어떻게, 식사 플랜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있으신데, 예전에는 사실은 기숙사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운타운이나 이런 쪽 상대적으로 렌트비가 좀 많이 올랐나 봐요. 기숙사 쪽을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근데 저희도 이제 기숙사가 룸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오퍼를 받으시고 받으신 분이 지원을 하신 다음에 선착순으로 저희가 감독량이 되다 보니까 좀 선수를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요. 룸렌트나 아니면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험버에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홈스테이는 요즘에 한 800 정도 하시는 것 같고, 룸렌트는 물론 이제 어떤 룸이고 어떤 형식으로 사시느냐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룸 쉐어 같은 경우에는 한 6,700불 정도 하지 않나 싶어요. 공학 시간에 할 일은 굉장히 많죠.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학생분들 그 노스 캠퍼스 오브 렉시오 캠퍼스 쪽으로 이제 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스 캠퍼스 같은 경우에 3층 짐이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 그 노스 캠퍼스 뒤쪽에 수목원 있어요. 산책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클럽 활동하시는 분들 이제 클럽 활동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캐나다의 토론토, 물론 이제 제가 살고 있어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살아보니 토론토의 가장 큰 장점은 멀티컬처한 시티라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간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제가 캐나다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환경이라는 거는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저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만 다른 게 아니고 모두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민이라는 걸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타지에 나가서 새로운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플러스가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토론토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캠퍼스 같은 경우는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분들이 저희 학교가 좀 멀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면 한국분들이 이렇게 코리아타운을 기준으로 저희 학교가 멀다고 말씀하세요. 거주를 어디 하시느냐에 따라 사실 캠퍼스는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아주 시내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조금 빠져 있다 보니까 학교 부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용한 편이고요. 저희 학교 오시면 학교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클럽은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뭐 취미 생활하는 이제 클럽들도 있고, 뭐 스포츠 팀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렇게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학생이어서 안 돼 이렇진 않거든요. 조금 제가 생활해보니 캐나다는 앉아계시면 안 돼요. 누가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평소에 흥미가 있었거나 이런 것들은 동아리를 찾아다니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저희 뭐 커리어센터에서도 정보 얻으실 수 있고, 또 국제학생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정보 얻으셔서, 그런 것들도 저는 물론 봉사입니다만은 굉장히 뭐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도 참여를 많이 하시라고 하죠. 공부뿐만 아니고 캠퍼스 생활하실 때 너무너무 바빠요. 일단은 학비에 학생분들, 국제학생분들은
필수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셔서 이제 그냥 보통 질병인 경우에는 병원을 언제든지 가실 수 있고요. 이제 병원을 가셨다가 아마 이제 페이하시는 이제 지급하시는 방법은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바로 보험에서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영수증을 뜨면 학생분이 직접 보험에서로 청구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프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오리엔테이션 하실 때 이제 보험회사에서 오셔서 그 보험이 어떤 것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설명 다 드리니까 거기서 정보 받으실 수 있고요. 학교 내에도 저희가 웰니스 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양호실? 양호실 같은 개념의 이제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항상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공부하시다가 이제 몸이 안 좋거나 하시면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고 저희가 그 안에서 공부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막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면 심리 상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학생분들이 훨씬 더 많은 학교세요. 그렇다 보니 국제 학생분들 자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입학을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학하시기가 한 번은 너무 까다로워. 어려운 학교야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단점이 저는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입학하실 때 조금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좀 까다롭게 보다 보니까 사실 학생분들이 들어오고 입학하시는 학생분들 수준이 조금 높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사실 공부 학업 따라가시는 거, 졸업하시는 거, 취업하시는 거, 그리고 또 뭐 이민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컬리지는 사실 전공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컬리지에 입학하셔서 전공 공부를 굉장히 이제 열심히 잘 하신 분들이 성적도 잘 받으실 뿐더러 레퍼런스도 잘 받으시고요. 취업, 이민까지도 이렇게 일사천리 진행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컬리지라는 곳에서는 전공 플러스 뭐 언어, 문화, 네트워크 그런 거 모두 다 가져가 나가셔야 되는 곳인데 그런 환경에 있어서는 저희 학교는 아마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 아닐까 그게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희 험버랑 또 오랫동안 이런 파트너 유학원이기도 하고요. 토론토를 전문으로, 그러니까 캐나다를 전문으로 한 유학원들 중에 가장 오래된 유학원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 캐나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또 본사도 이제 또 캐나다에 토론토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분들이 캐나다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정보들, 정확한 정보들, 빠른 정보들을 좀 많이 갖고 들어오시는 것 같고요. 또 캐나다 오셔서도 물론 잘들 생활하시겠지만 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러면 캐나다 토론토든 뭐 토론토 본사 가셔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학생분들이 오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게 우리 유학원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